안녕하세요. 타보고 말한다. 타타다의 윤진웅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페에서 오프닝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가을을 한번 좀 타보려고. 그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 엔진 오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엔진 오일을 왜 넣느냐. 첫 번째, 윤활 작업. 두 번째, 엔진 룸 청소. 그리고 세 번째, 냉각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설명을 드리면, 윤활 작업은 그 실린더의 손상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엔진 룸 청소는 쌓인 슬러지를 돌면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각 기능, 말 그대로 뭐 설명할 거 없죠? 냉각 기능입니다. 광유, 합성유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엔진 오일의 기초가 되는 유에 의해서 광유와 합성유가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석유를 1에서 4단계까지 정제하는 과정에서 1,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광유, 그리고 3, 4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합성유가 되겠습니다. 1에서 4단계를 제외한 기유를 5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뭐가 다르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입자가 고르고 거칠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는 많이 거칠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입자가 얇아지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입자가 되는 것이죠. 1단계가 오프로드라고 생각이 되면 4단계는 서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거칠고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다.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아, 합성유가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저희가 국산에 대한 좀 그런 신뢰도가 많이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유의 3단계를 뽑아내는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사실입니다. 합성유는 기유와 그리고 합성 물질이 이제 합쳐져서 합성유가 되는 것인데, 그 기유, 가장 기초가 되는 기유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출한 기유를 많은 수입산 브랜드들이 쓰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를 하신다면 국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입의 엔진 오일도 좋겠지만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면 차라리 국산 두 번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 제품을 보시면 이 W는 윈터, 겨울을 의미합니다. 왼쪽이 저온 유동성, 오른쪽이 고온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OW는 5단위로 나오거든요. 최초 시작은 0입니다. 그러니까 0으로 내려가면 더 저온에서 점도를 유지를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건 10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0, 20, 30, 40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숫자가 높을수록 고온에서 더욱더 점도를 유지를 잘 하게 됩니다. 추운 지방, 뭐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에는 0W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 적절하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만약에 10W 사용했다, 그 엔진 오일의 점도가 점점 딱딱해져서 엔진 오일의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엔진 오일을 갈러 가실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엔진 오일을 산다, 오일 필터를 산다, 에어 필터를 산다. 딱 세 가지. 에어 필터와 오일 필터입니다. 이 오일 필터는 말 그대로 오일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일의 필터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에어 필터 가장 궁금할 텐데, 이 에어 필터는 에어컨 필터랑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에어컨 필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에어 필터예요. 에어컨 필터는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지만, 이 에어 필터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이것이 에어 필터, 이것이 에어컨 필터입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 필터로 잘못 구매를 하시지 않도록, 이제 사서 하면 공임비를 포함하면 5만원 안으로, 5만원 안쪽으로 다 교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넘어갈 수도 있고, 저렴한 것만 찾다 보면 1단계 광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공임비만 주시는 게 낫다. 그리고 오일 딱 갈아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일이 어떤 제품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운전하는 느낌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오일을 사용해 보시고, 그 중에 가장 나한테 맞는 오일이 무엇인지 기억해 두셨다가 그걸로만 쓰시는 게 좋아요. 계속 한 가지 오일로만 가셔야 엔진의 수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네, 오일을 갈 때 혼자서 갈 수도 있지만 그 리프트가 없이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또 잔유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꼭 이 리프트를 사용하셔야만 거의 100% 가깝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캡을 열어주면 잔유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을 갈면서 오일 필터, 에어 필터를 같이 이제 교환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하셔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넣고 있는 오일은 색깔이 되게 갈색깔, 투명한 갈색으로 보이죠? 검은색이었던 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깨끗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6리터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오일은 4리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남아요. 남은 잔량을. 그러면 정비소에서 이걸 가져갈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봅니다. 챙기셔서 혹시나 누유가 발생했을 때 셀프로 넣어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잘못된 속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엔진 캡 여기를 열면, 열어서 색깔을 확인하면 엔진 오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갈색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게 검어게 변하면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디젤은 운행하면 금방 여기가 새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바로 또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되네?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엔진 오일 교체 시기를 자기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속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 자동차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엔진을 교환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의 경우에는 내가 교체하는 시기보다 70% 정도가 됐을 때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주행을 한 이유는 엔진 오일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일의 게이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냉각을 충분히 시켜주신 다음에 게이지를 열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알파벳 F까지 묻어나오면 정확히 끝까지 된 거거든요. F선에서 많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정비소에서 가져온 그 남은 그 엔진 오일을 가지고 직접 셀프로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엔진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조금만 알아본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엔진 오일을 교체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가타다를 확인하신 분들은 앞으로 엔진 오일은 공임은 셀프가 아니고 사는 것만 셀프로 하셔가지고 좋은 엔진 오일로 길게 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타다의 윤진웅이었습니다.